이제 추석이네요.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가가 비싸서 힘드시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술 여기다 넣었어. 술 필요 없어. 응? 응. 할머니는 멀리 못 던져. 밴쿠버의 스페니시 뱅크 애견공원입니다. 많이 뛰고 가자. 앉아. 간다. 맥스야. 아, 저리 가자, 맥스야. 맥스, 컴. 맥스. 맥스, 가자. 가자. 맥스. 옳지. 볼 가자. 옳지. 천천히 올라와. 공을 던져줬더니 공을 물고 올라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맘마 줬어? 응. 가자. 가서 수영해야지. 거기 수영할 데 있어? 저기 괜찮아. 수영하기 좋아 거기가. 맥스 아빠는 이 애견 공원은 처음입니다. 큰 손자가 아르바이트해서 제 아빠에게 선물한 가방이에요. 애들도 저희들이 색깔이 비슷한 애들끼리 더 친하대. 친밀감 느낀대. 비슷한 종자들끼리 대화가 통하다 보면 그런가. 아까 물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네. 가서 놀아. 가서 놀아. 공 때문에 그러나 봐, 짚고가. 나 보자. 찍 거라고 얼른. 맥스는 공을 물고 계속 개들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개주인들은 왼쪽 통나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맥스가 비치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렵니다. 맥스 이제 피곤해? 가야지 그럼. 맥스야, 이제 가야지? 도그워커 두 팀이 도착했어요. 어, 도그워커야? 도그워커. 저런 사람들을 개 저기 산책시키는 사람. 스페니쉬 뱅크 애견공원이 아주 넓고 환경이 좋아요. 비치도 있고. 그래서 도그워커들이 많이 옵니다. 맥스 줄을 해줘야 되겠다. 쟤네들 때문에. 맥스야. 맥스 이제 갈까? 집에 갈까? 저 사람들 도그워커야. 아니, 많이 놀았어. 우리가 차 저쪽 간이 화장실 지나서 세웠지? 여기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금년 여름부터는 유료로 바뀌었어요. 주택가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복잡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좀 불만이죠. 저도 반대하는 것에 서명은 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보수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대요. 주차비도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는 기꺼이 내야 되겠죠.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